이거는 보조선 하나 끊고 풀이는 좌표로 풀었던데 일단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. 얘를 세타라고 보면 여기도 접었으니까 요거 수직이 되어서 얘도 세타라고 볼수 있겠죠. 왜냐하면 이거 접었으니까 얘가 이등변이니까. 그러면 여기는 이세타가 될 거고 전체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여기도 1이죠. 그럼 얘가 세타니까 여기서까지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답입니다. 넓이가 최대가 되는 탄젠트 세타가 답. 요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얘 길이를 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는 y라고 하면 탄젠트 2세타 곱하기 y가 탄젠트 세타니까. 맞죠? 그럼 얘는 탄젠트 2세타 곱하기 y가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 2세타를 넘기면 탄젠트 2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.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 여기를 x각 하면 x랑 2세타니까 얘도 2세타 되고 여기도 x각이 되고 여기도 x각이 되고 얘도 2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이거 넓이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 전체 뭐가 좀 표현이 필요하겠죠. 얘를 모르니까 이거를 x라고 표현해 볼게요. 여기서까지 길이를 x라고 하면 요거 접었으니까 얘도 x가 되고 그런데 얘를 가지고 얘가 탄젠트 얘는 확실히 x 곱하기 탄젠트 2세타인 게 맞는데, 요거까지 뭔가 요걸 빼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1- 탄젠트 세타라고 둔 다음에 또 탄젠트 2세타 곱해서 얘랑 이거 더해서 1대에게 찾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. 그럼 여기서 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, 여기서 보조선을 크게 줄지는 않지만, 이 정도만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길이도 1이죠. 그 다음에 닮음에 의해서 얘도 세타인 거잖아. 맞죠? 요 작은 거 볼까? 얘랑 여기는 접었으니까 각이 같죠. 그 다음에 얘 90도고 점이랑 세타랑 90도. 여기 점이랑 세타랑 여기 90도. 얘가 세타고 얘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마찬가지로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. 그 다음 얘를 x라고 두었으니까 여기를 x라고 둘수 있고. 그러면 x 표현을 이쪽에서 얘랑 더해서 1 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피타 쓸 수밖에 없는데 얘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잖아.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좀 당겨서 y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y랑 탄젠트 세타랑 x랑 더해서 1이 되요 하면 오른쪽 보다는 식이 좀더 간단하지 않을까? 그러면 요거 세개더 하면 이제 식으로 가볼게요. 이거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잖아. 맞죠? 그러면 x는 요거 먼저 좀 정리하고 갑시다. 탄젠트 2세타가 1-의 탄젠트 제곱 세타의 2 탄젠트 세타인데 맞죠? 그럼 탄젠트 2세타분의 세타는 이거 역수로 오면서 탄젠트 약분하면 되니까 요거 넘길 때는 1 빼기 탄젠트 세타에 마이너스 2
2의 1-의 탄젠트 제곱의 세타. 이거 가로를 풀어서 2분의 1로 묶어보면 1-의 탄젠트 세타의 전체 제곱, 완전 제곱이 되는데. 요거 풀면 2분의 1 되고, 마이너스 2분의 t 되고, 플러스 t 제곱 되니까. 자, 그러면 이거 넓이가 x랑 x 탄젠트 2세타랑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게 되면 s 넓이 나오겠죠.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탄젠트 2세타에다가 x 제곱. x 여기 얘를 대입을 해보면 탄젠트 2세타를 풀어서 적을게요. 탄젠트 2세타에서 여기 분모를 합차로 풀어서 적으면 1- 탄젠트의 1 더하기 탄젠트의 2 탄젠트 되고, 그 다음 x 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의 1- 탄젠트의 4승. 맞죠? 그럼 이거 한 개는 약분이 될 거잖아요. 하나 약분하고 다시 적으면 4분의, 요거 2는 약분하고요. 4분의 1의 변수 있는 것들은 1 플러스 탄젠트 남고, t의 1-의 탄젠트의 3승. 일단 넓이가 탄젠트로 또는 변수 t로 표현이 됐죠. 이 t가 답인 거고. 그러면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. 넓이 미분해 보면 s 프라임 분자 미분하면 1-t의 3승, 미분 좀 이따 하고, 요거 미분해서 미분식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4의 1 플러스 t의 제곱, 얘랑 얘는 먼저 적고 1-t의 3승 마이너스 3t의 1-t의 제곱에다가 전체로 얘 1 플러스 t를 해주고 마이너스 t의 1-t의 3승.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1-t 제곱으로는 묶이겠죠. 제곱으로 묶고 남는 거 적어보면 1-4t 남고, 1-의 4t에 1 플러스 t 남고, 얘 정리해서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적고, 얘가 0 될 때 넓이가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질 텐데, 요쪽에서는 최대가 되는 게 얘가 답을 줄 거 아니야. 맞죠? t가 1일 리는 없으니까. 그럼 얘를, 여기가 답이니까, 요거 근의 공식 써보면, t는 3분의 마이너스 2의 뿔만데 길이니까 플러스만 적으면 플러스의 루트 7, 얘가 AP. 2번인가요?